현대HCN 새로넷 방송에서는 4.15 국회의원 선거 당선인 특집 대담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순서로 상주시 문경시 선거구에서 당선된 미래통합당 이미자 당선인과의 대담 내용을 김도윤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번 4.15 총선에서 상주 문경 시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이미자 당선인. 먼저 전국 평균보다 높은 투표를 기록한 시민들의 우수한 시민성에 존경을 표했습니다. 또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마음가짐 절대로 잊지 않고 앞으로도 결코 자만하지 않겠습니다. 더욱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길 것을 약속드립니다. 주민 여러분과의 끊임없는 소통과 공감하는 국회의원 이미자가 되겠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 미래통합당이 압승을 거둔 것에 대한 본인의 생각도 밝혔습니다. 지역 유권자들이 미래통합당의 핵심 가치인 자유에 투표한 것이라며 여당의 분배 정책에 대한 견제와 심판을 한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우선 자유를 통해서 떡을 만들어라. 떡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걸 나눠야 되는 건데 지금 그동안 보수당에서 만들어 놓은 떡조차도 다 나눠줬기 때문에 이제는 빚을 내갖고 준 이 시국에서는 더 이상은 안 된다. 그에 대한 견제 심리라고와 심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주와 문경의 균형 발전을 위해선 지자체장 기초광역의원들과 상주문경발전협의체를 구성할 것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또 상주와 문경을 교통요충지로 도약시키기 위한 계획도 설명했습니다. 문경의 마원에서 상주로 이어지는 이 고속화된 철도 이 부분이 지금 예비 타당성 조사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확정이 돼서 사업을 전개할 경우에는 이 부분이 이 우리 역사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좀 조속히 우리 주민들의 뜻대로 될 수 있도록. 21대 국회에서 희망하는 상임위를 묻는 질문에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를 꼽았습니다. 상반기에 한누이를 가라고 당에서 얘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하반기에 때는 농해수를 보내준다는 그 보장을 받고 한누이를 가서 일하겠습니다. 한편 이미자 당선인의 특집 대담은 오는 4월 30일부터 현대HCN 새로넷 방송 지역 채널 1번에서 방영됩니다. HCN 뉴스 김도윤입니다.